이제 본격적으로 탁구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탁구 제일 입문하면서 제일 먼저 기본으로 배워야 하는 기술이 포핸드롱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화를 상대 코트에 길게 길게 그렇게 보낸다는 기술이거든요. 네. 아마 탁구 하면서 아마 제일 중요하면서 기초니까 아무래도 처음부터 잘 이렇게 배우셔야 되는데 좀 무릎과 허리를 좀 숙이고 항상 시선은 전방, 테이블, 전방을 보고 그리고 팔을, 각도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옆구리 쪽을 붙이시면 안 되고 약간 좀 편하게 뗀 상태에서 어깨와 팔꿈치가 90도 정도 어깨와 팔꿈치가 약간 90도 정도가 되게끔 몸 자체 약간 테이블 너무 붙어 있으시면 안 되니까 약간 1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거리를 두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포핸드 스탠스의 기본 자세는 발은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하고 양쪽 무릎은 가볍게 구부려준다. 상반신은 앞으로 약간 숙이며 양 팔꿈치의 각도는 모두 90도를 유지하고 라켓은 가볍게 쥐고 손목을 이완시켜 준비 자세를 취한다. 탁구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이면서 동호인들이 탁구를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기술인 포핸드 롱의 기본 자세와 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팔로만 이렇게 치시는 게 아니고요. 탁구가 이제 팔로만 하는 운동이 아니고 허리와 다리가 뒤로 약간 갔다가 자연스럽게 허리와 뒤로 빠질 때는 중심이 왼쪽, 오른쪽 다리로 갔다가 이제 공 맞는 순간에 허리와 중심이 오른쪽 다리죠. 앞쪽으로. 왼손은 아무리 프리핸드라고 하는데 왼손을 너무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 가볍게 같이 90도 정도로 딱 들고 계시고 틀 때마다 같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인다. 왼손을 이렇게 내리시도 안 되고 너무 들고 계셔도 안 되고 편하게 해서 90도로. 이게 축이 돼주는 거거든요. 왼손이. 자세가 이렇게 무너지거나 하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딱 항상 가운데에 축을 두고 딱 이런 식으로 탁, 탁, 탁. 그리고 공을 치고 나서 이제 공을 딱 치고 나서 스윙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홀로 들어가 하고 나서 빨리 돌아오고 치고 빨리 돌아오고 치고 빨리 들어오고 항상 탁구랑 경기는 끊어지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다음 준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치고 돌아오고 치고 돌아오고 치고 돌아오고. 포핸드롱은 백스윙 시 라켓을 과도하게 뒤로 빼지 않도록 하고 팔이 아닌 허리를 돌려 라켓을 뒤로 보내도록 해야 한다. 스윙을 하는 동안에 팔꿈치의 각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하고 스윙과 동시에 임팩트가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몸의 중심이 오른발에서 왼발로 이동하는데 이때도 팔로 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회전시키는 힘으로 스윙이 되어야 한다. 임팩트 후 라켓은 얼굴 앞까지 이동한 후 원래의 자세로 돌아오면 되는데 팔로 스루 시 몸의 중심이 지나치게 이동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핸드 롱에서 세이크 핸드와 펜홀더의 차이는 거의 없다. 기본 자세에서 어깨, 팔꿈치, 무릎 등에 들어간 힘을 뺀 상태에서 볼을 주시하며 백스윙 시에는 라켓을 과도하게 뒤로 빼지 않도록 하고 팔이 아닌 허리를 돌려 라켓을 뒤로 보내도록 해야 한다. 즉, 오른발로 신체 중심을 이동시키면서 상체를 비틀듯이 돌려주어야 하며 공이 몸 가운데로 올 경우에는 왼발로 중심을 이동시키면서 상체를 회전시켜 주도록 한다.